경기 이게 축구를 할때 보면 다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아 패스미스는 나의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진짜 팩트야. 그치 그치 팀수 탁. 이렇게 세게 주고 잡은 적 있어? 이거는 진짜 팀. 내가 이게 프로 가서 깼어. 딱 우리 컨트롤 하잖아. 여길 잡아요. 아 그래요? 여길로 잡아봐. 여길로 딱. 슈팅 컨텐츠 촬영해야 되는데 바로 할까요? 슈팅 찍는다고? 네. 봐봐 저기 지금 이게 지금 슈팅을 찍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이번 주에 저희가 축구 경기를 오랜만에 또 했었는데 10개 패스면 9개를 패스미스라 했죠. 그래서 그 패스미스가 왜 실수가 나는지 왜 안 되는지부터 기본기 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요번 이거 컨텐츠가 이제 생명나눔 캠페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생명나눔의 감독으로 또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패스해볼게요. 인사이드 잡아 이제 그 발바닥을 좀 세워주고 봐봐 지금 싸비야 너 지금 볼 받을 때 어떻게 받아? 천천히 가볼게 슬로우로. 이게 사비는 볼이 이렇게 와. 그럼 볼을 어떻게 잡냐? 그냥 걸어가는 스텝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컨트롤해. 아니 몸이 틀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게 정자세인데 볼 잡을 때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냥 대고만 있는 거다. 어떻게 하고 있지? 이 발끝 라인에 선다고 이렇게 거기서 대고만 있어? 어떻게 돼? 그냥 아 그냥 뭐 해서 거기 완전 컨트롤 되는 거야. 세게 줘볼게. 네가 잡아봐. 네? 봐봐. 어, 해봐 그냥. 오오 보통 컨트롤 할 때 어떻게 해? 아 예를 들어서 발이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질 일이 없어. 발은 지금 어디 붙어있어? 바다 땅바닥에 붙어있잖아. 근데 내가 볼 컨트롤러 얼마큼만 들면 돼? 그치? 그치. 그럼 이거 탁 그냥 탁 그치 그냥 티켓슛 탁. 이렇게 세게 주고 잡아본 적 있어? 우와. 절대 없죠. 그 탁. 맞추는 이거는 진짜 팀. 내가 이게 프로 가서 깼어. 너 지금 뭘 맞을 때 어디 맞춰? 여기 딱 파져 있는 이쪽? 딱 여기 컨트롤 하잖아. 이것보다 여길 잡아요. 여길로 잡아봐. 여길로 딱 요 볼 중심과 여기 요 이 네 다리 요 복숭아 중심과 여기 중심을 딱 볼 이렇게 굴러오잖아. 그 중심만 살짝 맞추려고 해서 툭 갖다 대면 컨트롤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볼이 막 우당탕탕 튀겨와 빨리 와.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정확히 맞춰? 그때 대구만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맞든 컨트롤 된다니까. 이 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발바닥에 맞고 있잖아. 컨트롤 되잖아. 근데 세게 줄게 이제. 지금 볼 튀는 게 왜 튀어? 쓸데없이 다리를 더 드는 거지. 팅킹 낑기니까 띡 하고 올라오는 거야. 더 낮춰야 돼. 그치. 더 낮춰야 되지. 그렇지. 이거 봐봐. 지금 깔리잖아. 이걸 더 뒤꿈치 쪽으로. 타. 그렇지. 딱 이렇게. 타. 그렇지. 들 많이 들 필요 5cm만 들어. 타. 그렇지. 이거 들 필요가 없어. 들 필요가 없어. 타. 오케이. 타. 오케이. 들 필요가 없어. 거기서 하나 더 알려줄까? 요만큼만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패스해봐. 근데 거기 뒤꿈치 쪽을 맞추면 볼이 절대 안 떠요. 자, 어때? 볼이 질 봤어요, 지금? 탁, 탁, 탁. 기본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돼. 사이오 해봐, 너도. 둘이 패스해봐요, 그냥. 움직여. 사비야 봐봐 왜 볼을 못 잡는지 알아요? 지금? 잘 생각해봐. 야구 선수들 번트 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그렇지 공을 위치에다가. 근데 투수는 뭐 하고 있어 그때? 이제 던질 준비하죠. 던질 볼도 안 하는데 이러고 있잖아. 볼이 오기 전에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가 아예 안 됐다니까 지금. 더 잠 한번 비워. 타 이렇게 볼 보고 그렇지. 이 스텝이 돼야 돼 지금.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 스텝에서 해봐. 고. 그렇지. 아, 풀렸잖아 지금. 안 움직이니까 발이 안. 그렇지. 빨리. 그렇지. 좀 세게 잡. 번트 세게 대면 돼. 그렇지.
지금 오른발 안 해도 됐잖아, 지금. 세게 뚝. 그렇지. 오케이. 자, 스톱. 내가 무슨 템포인지 알았지? 축구를 할 때 보면 다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아, 패스 미스는 나의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팩트야. 볼을 잡고 패스하는 것만 잘 된다. 그러면 80%는 먹고 들어가, 경기장에서. 왜 그러냐면 얘한테 패스 줘도 패스를 안 뺏기니까. 링간한테 패스 줘. 다시 볼이 오니까. 혼자 누구랑 패스를 못 해. 그러면 이제 벽에다 대고 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그냥 볼 감각을 익혀서 이걸 한 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축구가 안 넣을 수가 없지. 내가 패스를 정확하게 주고 강하게 해주고 다시 컨트롤하고. 여러분들도 벽이 있을 때 이 연습을 하면 축구가 안 될 수가 없어. 이것만 매일 하지? 축구 겁나 늘어.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있어. 이제 패스를 하다가 다음 동작이 나오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기증. K리그가 응원합니다. 생명 나눔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시작됩니다. 대사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K리그가 생명 나눔 캠페인을 응원합니다.